안녕하세요, 레이지입니다. 이번에 진행할 나라는 유프로비던스로 게임을 진행할 건데요. 제가 직접 유프로비던스라는 국가를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유프로비던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라냐? 해적공화정이라는 나라입니다. 해적공화정인데, 일단 해적공화정을 만들려면 이건가? 여기 있나? 봐볼게요. 해적공화정이 몇 년도부터 있나 봐볼게요. 해적공화정이 여기 없네? 너무 어우 씨 너무 너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설마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여기도 없어? 이슬라 후마나 네, 일단 제가 직접 만들어야 될것 같네요. 직접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뉴프로비던스 해적 공화정을 원래는 잉글랜드로 만들어야지 좀 제맛인데 포르투갈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왜냐면 잉글랜드로 뉴프로비던스 캐리비안까지 가려면 좀 개척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포르투갈로 가면 금방금방 뚝딱뚝딱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화 잉글랜드 문화여야 되는 거기 잉글랜드 문화여야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척에만 그냥 올인 박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뉴프로비던스 섬을 만들려면 일단 중요한 프로빈스를 먹어야 돼요. 바하마라는 지역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673 일단 좋은 거다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5로 진행하고요. 요새는 굳이 사치입니다. 굳이 요새 있을 필요도 없고 빨리 그냥 개척에다 올인 박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디에고 고메즈라는 개척 뭐더라? 디에고 고메즈라는 탐험 임무가 수행한 제독 같은 거 주거든요. 얘를 이용해가지고 탐험 좀 하도록 하고 메인의 양도 잉글랜드 빤스런 했네요. 쫄았네요. 굳이 저는 전쟁할 필요 없어요. 전쟁할 필요도 없고 그냥 관계도 주변 국가들이랑 관계도만 개선하고 굳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무역로보 세비야 보내도록 하고요. 속도는 그냥 빨리빨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목적은 빨리 캐리비안을 독점해가지고 적자 괜찮아요. 잉글랜드 왕실이랑 콜 심심한데 해주지 뭐. 4일 인펜테아 페드로 잉글랜드와의 동맹. 잉글랜드와 포르투갈 동맹은 수세기에 걸쳐 지속되어 왔으며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지속되어야 합니다. 갈리시아랑 아스트로아스 지방의 영적인 클라이머 같게 됐네요. 갈리시아랑 아스트로아스가 어디냐? 어디 클라이머야? 어디요? 여기 카스티아 버러지 같은 애들 굳이 잡을 필요는 없어요. 굳이 뭐 코어 비용 어차피 포르투갈로 한 다음에 빤스런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모로코도 침공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 저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빨리 유럽을 탈출하고 유프로비덴스를 만들어 가지고 유럽 코쟁이 새끼들을 괴롭히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낯선 땅에 낯선이. 우리의 함선이 카요르 지역에 접근하자 많은 선물을 가득 실은 카누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카누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함선에 올라탔으며 외견상 중요해 보이는 자가 함선의 함장에게 리스보아 지역으로 따라와 줄 것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결백했고 몇몇 단어에서 우리 통역사가 어떤 종류의 축제에 제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으며 보러 갈수 있습니다. 우리 함선의 돛대
살구가 확실히 원주민의 중요 물품, 중요 유물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섬 주변에 비슷해 보이는 행렬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향로를 돌아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우리가 응해줄 것이라고 확실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허위 항로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위신 떠오죠? 버러지 같은 애들. 우리가 저 버러지 같은 저런 놈들을 믿을 필요 없죠? 오우씨. 몰라. 꺼져. 졸로프 누구야? 이 미개한 새끼가. 꺼지세요. 어디씨. 우리 지금 뭐였더라? 너희들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우리 갈 길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아이씨. 함선에 승선한 사람은 외롭습니다. 몇몇 지역의 탐험자가 방문하자 원주민들 창파적인 황대와 홍룡을 당시 동안 외로움이 졌습니다. 한 탐험가 지나치게 원주민과의 기미나 접촉한 나머지 특이한 질병에 걸려 빠르게 상태가 악화되더니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는 시내 지역에서 멀지 않은 바다에 매장되었습니다. 3. 어! 아! 아! 아이씨! 제기라 좆됐다.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우리 제도 거두려면 씨 이것까지 올려야 되는데 확장까지.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씨. 여기서 갑자기 폴란드랑 씨 동문연합이나 할까. 아이 버러지 같은 애들 신경 쓰지 마 지금. 우리 가게 바빠 지금.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씨. 아 여기서 아 잘 나가고 있다가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이게 씨. 줌 만들었나? 7. 개발도 몇이어야 돼? 시민 주려면? 개발도를 시민 주려면 10 이상 개발도 올리기 아깝다? 가세요. 아니 선생님 아,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하죠. 교황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축복받은 동정녀 마리아는 하늘 여왕이시며 많은 은총의 중재자이십니다. 더 이상 완벽한 여성은 없으며 그녀의 거룩한 어머니이심 그녀에게 하나님의 오른편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니면 그렇습니까? 최근에 그 지역의 진학자들이 그러한 강금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성모 교회가 완전히 이단적인 말에 위협에 처하게 된 것입니까? 회개하리라. 어차피 저 같은 경우에는 1500년도 안에 여기 뭐더라? 뉴프로비덴스 빨리 만든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버러지 같은 애들 신경 안 써도 돼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빨리 테크 쭉쭉 올리자 씨. 지금 군주 포인트가 제일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러나 굳이 때리지 마. 전쟁 할 필요 없어. 테크 올리고 빨리 오택 찍고 탐험 찍어야죠. 네, 탐험이네요. 탐험 확장 둘 다 찍을 수 있으면 쪽 찍고 아니면 말고 혹시 드디어 주님 오른편 자리에 앉아 계시구만. 드디어 가셨다. 빨리 우리 확장주의자 감사합니다. 알폰소 5세 감사합니다. 교황님 상관 안 해요. 우린 그냥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 다 존목질할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리스본의 요새 굳이 필요 없어요. 좀 있으면 뭐 벨렌탑 생기기가 뭐야. 이 지역은 최근 약탈한 데가 괜찮아요. 어차피 저희도 뉴프로비덴스 만들면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잉글랜드 같은 애들, 버러지 같은 애들 다 두드려 팰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안정도 주네요. 알폰소 왕은 결국 6살에 포르투갈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초기 6년간 국가
국가는 코인브라 공작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도나보스는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이유가 없으며 대부분 평가에 의하면 이 섭정은 정당하고 효율적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어린왕이 성인의 됨에 따라 우리 궁전 내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작의 영향력이 질투하는 귀족 무리들은 공작을 반역자라고 유명을 씌우며 공작과 왕 사이에 불안을 불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고치는 마지막 시도로 도나보스와 회견을 가지기 위해 코인브라 공작은 만수의 가신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무역효율 조세 굳이 안정도 필요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소중한 친구이자 멘토를 신뢰해야 된다. 돈이 중요해요. 우린 돈으로 좋은 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굳이 안정도 올려봤자 별 쓸모도 없어요. 저희는 장미전쟁 요크가 243 벌어지네요. 아이고 우리 옆집 잉글랜드 파이어 난리 났구만. 에? 에? 어? 응? 응? 자 극권 정치? 응? 뻥글랜드가 뭐지? 모법관으로 바뀌었네요. 대모법관. 네. 아 그렇네요. 네. 뭐 상관없긴 한데 잉글랜드가 공화정으로 바뀌었어요. 외교력은 계속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766 밸런스 좋구만. 빨리 발견의 시대 받고 빨리 포르투갈 식민성장 50까지 박아버리면 아메리카 발견. 벌써 아메리카 발견했어? 아 유럽 아시아 혹은 아프리카의 수도를 가진 국가를 발견하면 되는 거야. 개꿀을. 침묵의 붐. 아! 아! 폐하 그녀가 살포시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녀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아, 그녀의 아름다움은 당신의 왕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왕국의 그 누구보다 빼어납니다. 당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기 중에 봄 기운이 퍼지고 당신은 그녀를 향해 몸을 숙일 때 그녀가 뿌린 향수의 부드러운 향기가 느껴집니다.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걸고 오 쉣. 나이 몇 살이야? 아 6살 새끼. 아 진짜 씨 진짜 이 뭐야. 143 이사벨 얘 빨리 모가지 쳐야겠어요. 143 저런 버러지 같은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안됩니다. 큰일 납니다. 라파엘 콘티노. 아우 이 새끼야 고용한지 얼마 됐다고 벌써부터 지금 잉글 코탕탱을. 여길 팔아? 야 불타오르는데? 큰일 났다. 부르타니 이제 프랑스가 조금씩 부르타니한테 전쟁 걸게 생겼네요. 카스티아 위트레흐트. 잉글랜드가 잉글랜드 왜 이래? 몽고메리 씨 뭐예요 이거? 와 잉글랜드 왜 이래? 맨 독립하고 맨시 몽고메리시 콘월 노르망디 독립하고 난리났는데? 노썸벌랜드 독립하고 잉글랜드가 이렇게 내가 예전에 그 제가 저번에 맨으로 플레이할 때 제가 이렇게 한 적은 빼고는 잉글랜드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는 거 처음 보네요. 갑자기 잉글랜드가 마탱이가 나갔어요. 얘가 정신이 나가서 지금 개거품 물고 지금 난리 났네요 지금. 아이씨 미친 뭐야 이거.
잉글랜드가 저렇게 마탱이 나가는 거 처음 봐요. 아, 군사 집중해 놓을 걸 그랬나? 아니, 외교 집중, 아니, 행정 집중해 놓을 걸 그랬나? 아니, 알아서 지가 무너져. 잉글랜드 갑자기 뭐 모법관 체제로 바뀌는 거 보고 모법관 체제로 갑자기 바뀌어서 이런가? 왜 이래 애가 마탱이가 나갔어 그냥 갑자기 지금 뭐 잉글랜드 아일랜드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지역에서 갑자기 혼돈이 터지기 시작했네요. 뭐 우리 일 아니니까 상관없긴 한데 어우 불쌍하다야. 잉글랜드, 와. 이렇게 쪼개지는 거 처음 봐요. 빨리 유럽으로 빤스런 해야 되는데, 씨. 아니, 유럽이 아니라. 부당이익. 지금 외교력 쌓인다, 슬슬. 문화적 불안정. 식기들이 불만이 많아. 장군님 돌아가셨네요. 굳이 훈련할 필요도 없어요. 와, 근데 잉글랜드가 저렇게 무너지다니. 잉글랜드 그냥 무너지고, 이 지금 아일랜드가 잉글랜드를 통합할지, 아니 스코틀랜드가 제 생각에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 통합. 뭐야, 포르투가 죽이요? 감사합니다. 실수한데 투자해야지. 어쨌든 포르투갈이 아니 포르투갈이 스코틀랜드가 여기 잉글랜드 통합할 것 같은데. 잉글랜드 제대로 마탱이 나왔고 노섬버랜드 먹고 뭐 먹고 하다 보면 노섬버랜드 독립연방 67% 지금 잉글랜드 속국들 지금 독립하려고 지금 빽거리네요. 당연히 나가서 독립하겠다. 지금 군주가 아니 뭐더라? 주군이 이렇게 무능한데 나가서 독립하려고 하겠어요. 국경 문제, 카스티어 관계도 외교력, 팔렌시아. 르네상스 피렌체 역시 피렌체 가문이다. 돈이 최고야. 역시 돈이 최고예요. 돈만 한게 없지. 돈으로 르네상스 사버리죠 바로. 역시 돈이 많으면 좋아요. 오, 돈나돈왜 이렇게 많냐? 갑자기 돈이 막 굴려와, 씨. 딱히 하는 것도 없는데, 개발도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닌데, 돈이 막 굴러오네요. 아, 빨리 좀요. Take my. 택마이 외교력, 아 이놈들아. 아 빨리빨리 이씨 터진다. 엄마 터진다. 608 행정력 안 되나요? 안 돼. 터진다 이씨. 아내 외교력 아까워 이씨. 어쩔 수 없이 투자해야겠다. 교황청과 계약 행정 현명하고 존경받는 신자인 조르지 대사는 추기경들 심지어 모두 포르투갈 밖에서 교회 사람들과 됐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개꿀 됐고 탐험 Let's find one piece 가자 가자. 아이고 유능하시구만. 카리브로 가자. 공존? 두드려 패 그냥 씨. 우리 게안 되면 두드려 패서라도 씨. 말 듣게 만들어 그냥 씨. 내가 곧 법이고 진리여 이놈들아. 어디 내가 곧 법이고 진리인데 이 원주민 놈들이 씨.
알아서 기어야지. 아주 제국주의를 적절하지 않은 가격. 오우씨. 싸게 먹히자. 됐고. 신세계. 실수다. 아이씨. 아이, 땅 뺏어야겠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유, 땅 하나 뺏은 거 좀 뭐라 많이 그러네. 그 정도 줄 수 있지, 뭐, 씨. 사람이 그렇게 쪼잔하면 안 돼요. 그 땅 하나 다시 나 국가한테 헌납할 수 있지. 그거 가지고 뭐라 하시네, 씨. 가고. 외교, 테크, 다음 테크, 무역 범위지? 무역 범위, 개척 가능 범위 올려주고. 다음이 항해 왕자 유산. 항해 왕자 앤티크는 주왕 1세의 셋째 아들로 자신의 왕이 되지 못할 것으로 라는 것을 일찍 깨닫고 평생 바다를 개척하고 무역을 확장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의 노력은 지금까지도 남고 그의 유지는 지켜내고 있습니다. 개척 가능 범위가 25% 증가하고 이까지 찍어버리면 빠샤 쇼생크 탈출 해버립니다. 여기 유럽에서 나는 갈게. 이제 개척 가능 범위 이제 캐리비안까지 이제 충분히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는 캐리비안 갈게. 너희들은 유럽에서 돈이나 벌어라, 버러지 같은 놈들아. 바로 그냥 뭐였더라? 바로 여기 어디지? 여기 바하마에다 그냥 알바가 버리 바로 그냥 1500년도 대 1455년부터 바로 뭐 해버릴까? 캐리비안이 생각보다 커요. 이거 개발도 엄청납니다. 이게 다 돈이에요. 이 프로빈스 하나하나가 이게 조그마한 프로빈스가 개발도가 엄청나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665 빨리 터져라. 야 빨리 좀 돌자 선생님. 아 참. 여기 바하마 강기습 있죠. 여기가 바하마입니다 여러분. 제가 뉴 스타트를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국가 뉴 프로비던스가 탄생하게 될 바하마입니다. 아 텐션 높이니까 힘드네. 원래 텐션이 이렇게 높지 않은데 억지로 높이니까 힘드네요. 어이구 형직자 돈. 오우씨. 얼마야? 2짜리 반가? 굳이? 돈 필요 없어.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0.23 이거 식민지 돌리면 바로 적자인데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식민지 돌리면 한 2투가씩 나오거든요. 국경 분쟁 카스티아 프랑스랑 잡아야 되나 이거? 발루아 교황님의 기분을 별로 좋지 않게 만들었네요. 누가 황제길래 그래? 교황령이랑 프랑스랑 관계도 웬만하면 좋던데? 교황님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행정력을 주고 지금 추기경을 사겠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가 추기경을 얻지? 그러지 않아요 저는. 교황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싹 다 개척해버린 다음에 유프로빈스 싹 다 독립해버리자 그냥 씨. 아이고 정통성까지 올라가네. 우리 아포스 5세 등등 당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탐험대원 중 한 명이 굉장히 당선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이씨 외기록 쓴다고? 꺼져 씨. 어쨌든 아이고 미친 국가 망신 다 시키네 나쁜 놈들. 됐고 귀족 영향 빠지고 개꿀 15 올라가죠. 꺼져 새끼야. 아, 조금 많이 머네요. 모로코 버러지 같은 놈들 추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군사 박아놓도록 하고. 적자 날씨. 돈이 없어요. 이렇게 개척 빨리 한 적은 처음이네요. 포르투갈 식민지 성장, 세계 식민지 성장 플러스 50 박아버리고요. 그러면 개척 속도가 115. 지금 거의 115 정도면 거의 뭐 식민지 개척. 아이, 안 돼요. 안 돼 이 새끼야. 안 돼. 안 돼. 아, 개새끼야. 헤우타 이거 방금 가라앉힌 다음에 트리드단으로 보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자도르 곳을 넘어 우리 탐험대는 조금만 가면 아프리카 남쪽의 끝에 남쪽 끝에 다라 방향으로 바뀌어 프레서존 왕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왕국과 동맹을 맺는다면 무어인들의 성지를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프레서존이 거기 아닌가요? 현재 거기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가 프레스터존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일단 유로파 이브 서비스 포 포르투갈 플레이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 최대한 빨리 바하마 제도를 먹어서 뉴 프로비던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업.